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던 방송 중에 이 경마, 우리가 경마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배당판을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종합 인기도 종합 인기도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그런 방송을 좀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배당판이 중요한 것도 알겠고 인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자,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우리 경마 초보들이나 아니면 뭐 경마를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이 돼도 그런 걸 자세하게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기는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좀 알려달라. 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조철도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 배당판에 배당이 형성이 많이 됩니다. 그 배당이 형성이 되는데, 과연 내가 이 배당판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수도 없이 많은 경주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대표적인 거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경우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제가 한 세 개 경주 정도를 추려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몇 주 전에 9월 8일 날 일요일 날 첫 경주였습니다. 일요일 날 첫 경주. 지금 요 출마표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자, 이 경주는 어떤 유형의 경주였냐면, 이 인기도상에 강력한 인기 1위가 없던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이 한 서너 마리 되고, 나머지 마필들은 복병 마필로 팔리고, 이런 경주였는데, 자, 이게 9월 8일 1경주였습니다. 9월 8일 1경주. 자, 여기 9월 8일 1경주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요 부분이 단승식 배당이고 여기가 연승식 배당. 이건 인기 3위. 이거는 이제 인기 1위 단승식 배당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복승식 배당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승식 인기 1위가 3번이 팔렸습니다. 3.2배. 그 다음에 단승식 인기 2위가 12번, 4.7배가 팔렸어요. 그 다음에 인기 3위가 9번마 5.9배로 팔렸어요. 자, 3번, 12번, 9번. 자, 이런 순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이게 1경주 그때 당시 형성이 됐던 종합 인기도입니다. 경주 뛰기 전에. 자, 외곽에 있는 이 12번 마 백상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예요. 그나마 근소하게. 그 다음에 5번 마 페달캣이 인기 2위. 그 다음에 3번 마 드래곤보트가 인기 3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12번 마 백상이라는 마필이 인기 1위로 가야 정상인 겁니다. 원래 이 종합 인기도로 보면. 그런데 자, 현장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2번이 인기 1위가 간 게 아니고 3번 마가 인기 1위로 갔죠. 그죠? 뭔가 배당판에서는 조금 수상한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경주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강력한 충마가 없죠. 자, 인기 1위 별이 5마리, 인기 2위도 4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인기 1위가 없는 쉽게 말해서 혼전성 접전 경주입니다. 자, 이런 경주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지금 최저 배당이 현장에서는 3번, 8번이라는 막권으로 됐어요. 10.4배. 현장에서는. 자, 현장에서도 인기 1위가 3번, 12번인데, 배당판은 8번이 뚫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이 1경주를 물론 조철이 여러분들께 이날 1경주 추천을 충마를 3번으로 여러분들께 조철의 그 유튜브
우리 팬 여러분들, 문자 신청하신 분들, ARS 듣는 분들한테 3번 드래곤보트를 충마로 해서 8번 하이비트가 주력 한 방이었습니다. 3번, 8번 주력 한 방으로 해서 복승시간 16배, 쌍승식은 복승식이 한 10.4배, 쌍승식이 16배가 나왔었는데 제가 맞췄다고 자랑질하고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문자도 이렇게 보내드렸고 음성 예상도 뭐 당연히 똑같죠. 자, 이런 경기에서는 마무리는 3번, 8번이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긴 했지만 최저배당 치고 10.4배면은 상당히 높은 거죠. 불확실한 거죠, 그게. 그죠? 그 다음에 인기 1위로 팔려야 되는 12번마 백상이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좀 배당판이 밀렸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실 때 이 종합 인기도를 보고 판단을 많이들 하시죠. 야, 종합지 보니까 얘도 잡아놓고 경마책 인원 보니까 얘도 1번이 대가리고 쟤도 1번이 대가리고 그런 거에 쏠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마가 없는 이런 사전 인기도, 이런 종합지에 나온 사전 인기도에 강력한 충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이 배당판 뚫고 나서 예를 들어서 깜빡깜빡 되는 빨갱이들 있죠. 뭐 이런 혼전인 편성에서 3점 몇 배, 5점 몇 배, 뭐 6점 몇 배 이런 거 사는 거는 자살행위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전 접전인 경기에는 어느 경주든 혼전이든 인기마 압축이든 배당판의 대끼리 최저배당은 항상 있습니다. 그죠? 인기마가 됐든 복병마가 됐든 결승선 통과하는 것도 항상 두 마리가 정해져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 경주의 핵심은 이런 혼전성 접전성 경주에는 내가 자신 있는 그런 마필 아니면 최저배당에 목숨 걸 일 없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 경주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인기 1, 2, 3, 4위가 엇비슷하게 팔려나가는 혼전 접전에서는 최저배당, 대끼리에 여러분들 연연하지 마셔라. 자,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주는 어떤 경주가 있냐면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딱 인기마 두 놈 땡땡 압축인 경주가 있습니다. 두 배 이하, 1점 몇 배, 뭐 1.2배, 1점, 요즘엔 뭐 1.23배는 없죠. 거의 복승식에. 예전 우리 뚝섬 시대부터 예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2배, 1.3배 배당도 많이 나왔어요. 이 배당이. 근데 그런 배당이 다 들어오냐? 그런 것도 뻑하면 부러지는 게 경마입니다. 하지만 경마라는 게 일부러 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는 배당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이. 다 배당 좋아하죠. 하지만 배당이 나올 편성에서 배당을 노려야지. 이거는 뻔히 인기마 게임인데 배당 노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경마 예상가들, 전문가들도 그런 친구들 있고 우리 유저분들도 있고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 야 그거 1.5배짜리 2배 먹으면 뭐해? 안 먹고 말란다 하고 뻔히 이거 두 마리 들어올 거가 자기도 알아. 그거 두 마리 들어올 거. 그런데 예상가가 딴 마법 추천하는 그런 친구들도 꽤 있어요. 나는 고배당 예상가다. 이런 대끼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잘난 척하고. 그건 잘난 척이 아니라 돌대가리 짓이지. 내 팬들 죽이는 거 모르고. 자기도 자기 돈으로 그 배팅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때려 죽여도 못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우리 그 어제죠? 어제 이제 한 주 지났으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구경주에 농협중앙회장대 대상경주가 있었습니다. 용근이 같은 1번 롤러블레이드하고 문세영이 같은 4번마 최강팀이란 마필하고 1번, 4번. 자, 요 두 마리가 대상경주의 사전 인기도에도 역시나 인기 1, 2위가 팔렸어요. 배당판 최종 마감 배당이 1.5배. 그야말로 점배당이죠. 최저배당. 그런데 제가 알기로요.
이런 경주도 고배당 추천하는 예상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상가뿐만이 아니고 이 경마 팬들도 이런 경주도 고배당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사전 인기도입니다. 농협중앙회장배 경주. 자 1번 롤러블레이드하고 4번 최강팀하고 인기 1, 2 서로 나눠 가졌죠. 다른 마필들 여기 별하고 동그라미 두 개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주는 우리 전문가들도 사전에 다 아 이거는 이 두 놈이 인기가 거의 인기도 있고 능력도 우위다 판단을 한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경주에 배당판이 초고 배당이 딱 열렸는데 처음에 1.2배 제 기억에 그래요. 1.2배가 열렸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1.2배에서 1.5배로 올라가는 이 사연이 뭔가?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른 마권에 사니까 1.2배에서 1.5배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물론 경주, 경마라는 게 결과론입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물론 뛰어보기 전에는 이 1번, 4번 1.5배라는 초저배당도 부러질 수 있는 게 경마예요.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경마 팬분들이나 그래도 내가 내 돈 내고 베팅을 할 때 들어갈 때는 허구의 마본에다가 엄한 마본에다 베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쉬어야지. 내가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번째 경주처럼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능력 우위고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신마 데뷔전 갖는 두 마리가 뛴 게 아니에요. 이미 3전을 뛰어왔고 이 전력이 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에 요행을 노리면서 배당판 무시, 인기도 무시 우리 뭐 유저들이나 아니면 경마 예상가들도 그런 애들 가끔 있죠. 나는 배당판 무시, 인기도 무시 저배당은 저리 가라. 나는 고배당 승부사다. 중배당 승부사다. 그거 다 돌대가리들이죠. 판을 읽는다면은 판대로 그 조판에 형성이 되는 대로 편성을 읽는 대로 배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경주 같은 경우 이 구경주 이 농협 중앙회장배 대상 경주 같은 경우는 사전 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마 팬들이 들어간 배팅하고 거의 맞아 떨어진 그런 경주입니다. 1.5배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돼가지고 경주 결과도 1.5배로 끝이 났어요. 이 두 번째 경주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뭐를 강조 드리는 거냐면 인정할 건 인정해라. 만약에 내가 진짜 인정하기 싫고 비록 얘네 두 마리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런 저배당에 배팅하기는 싫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배팅을 안 하고 참고 쉬어야지. 차라리 커피를 한잔하는 커피 타임을 하든 잠깐 말 뛰는 거 보는 힐링 타임을 갖든 배팅을 안 하고 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뻔히 두 놈 들어올 거 내가 봐도 두 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상가가 자 이거 혹시나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딴 거 잡시다. 아니면 유저들이 야 1.5배 먹은 뭐야 내가 딴 거 사고 말지. 담은 5천원 만원이라도 그 잔돈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만원짜리가 다음 경기에 50배짜리 맞으면 50만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죠? 차라리 내가 안 하고 쉬어야지. 저배당 배팅하기 싫은 분은 다른 돈에 다른 마번에 배팅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요게 두 번째 제가 경우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또 경우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전 인기도도 그렇고 경마장에 딱 가기 전에 내가 경마 책들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다 봤는데 다 얘가 인기 1위야. 그 다음에 이 인기 1위를 기준으로 인기 2위, 인기 3위
그게 이제 우리 경마장 은어로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 막 이러잖아요. 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 느닷없이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일명 개소스라는 겁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개소스라는 건데, 자, 예를 한번 봐요. 지난주 그 토요일 날 6경기였을 겁니다. 6경주. 토요일 날 6경주. 네, 이거 맞아요. 자, 여기 봅시다. 이 토요일 날 6경주가요, 배당판 이 경마하기 전에 사전 인기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냐면, 자, 여기 보시죠. 자, 여기 보면 2번 마 DK 퍼미르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 1위입니다. 별 11개죠. 그다음에 인기 2위가 5번 마 글로벌 럭키예요. 별 4개에 중간에 그다음이 5개. 그다음에 인기 3위가 자, 이 7번 마 축복의 약속이라는 마필하고 9번 마 콘스티 솔로라는 마필하고 한 3, 4위를 나눠받는 자, 그런 인기도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현장에서 당연히 2번 마 DK를 포미르로 축으로, 5번, 7번, 9번. 자, 이런 식으로 배당이 형성이 돼야지 정상이고, 대부분 다른 경주들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배당판이. 그런데, 자, 이번 경주 한번 배당판이 현장 당일날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복층식 배당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분명히 아까 2번 마 DK 퍼미르가 인기 1위였는데, 자, 현장에서는 단순식 인기 1위가 5번 마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럭키로. 그죠? 2.1배. 그렇게 사전 인기도에 강력하게 인기 1위로 팔렸던 2번 마 DK 퍼미르가 밀렸어요. 4.2배로. 그러고 나서, 7번 뭡니까? 축복의 약속이 6.7위, 3위. 9번 마 콘스타 솔로가 인기 4위를 밀려버렸어요. 그러더니 가장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자, 2번 마를 기준으로 빨갱이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5번 글로벌 럭키를 기준으로 대끼리, 준대끼리, 준준대끼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5번을 축으로 현장에서는 막권 돈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데 팁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왔어요. 자, 사전 인기도에 이번 DK 퍼미르가 강력한 인기 1위고 전대지 예상지 책자에 다 인기 1위 잡아놓고 경마 예상가들이 오두마번 낸 거에 다 2번이 인기 1위로 잡아놨는데 현장에서는 5번 마 글로벌 럭키가 강하게 대가리로 갔어요. 축으로 팔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5번 마 글로벌 럭키가 마방에서 이빨 소스 나왔나 보다. 첫째. 그죠? 우리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조철도 잠시 흔들리죠. 이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2번 DK 퍼미르가 대가리인데, 5번 글로벌 럭키가 강력하게 뚫려가지고 나가. 이거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는 5대들이 돈질을 많이 해서 배당판이 흔들리는데 요새는 예상가들 바람도 많다 그랬어요. 그럼 예상가들 바람도 있겠지만 마방 안에 뭐 조교사, 관리사, 기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거예요. 5번이 갑자기 그렇게 강력하게 팔렸다. 우리 예상가들의 바람, 이 예상, 현장 예상 바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마방에서 이말 이빠이다, 상태 좋다. 이 쏜다는 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이니까. 막안 팔렸던 빼판이 이러고 팔리면 그거는 수상한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흔들려요. 야, 그러면 2번이 축이 아니고 5번이 축인가 보다. 바뀌어. 대부분! 10명이면 7, 8명은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좀 부족했든지, 내가 주때보다 배심이 없든지, 이런 예상가들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도 역시나, 어? 이거 뭐지? 오가 뭐야, 이거? 새끼가 왜 이렇게 바람 불어?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조철이,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팬 여러분들한테 추천 마법을 어떻게 보내드렸냐? 중요하겠죠, 그죠? 잘난 척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철이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소스는 필요 없다, 내 눈을 믿는답니다. 자, 조철의 추천 SMS 마법 지금 나가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5번이 그렇게 강력하게 바람이 불었는데, 자, 여기 문자 보낸 거 나오죠. 현장 예상도 똑같습니다. 2번 DK 퍼밀가 조철이 생각할 때 축의 불변이야. 자, 2번, 9번 주력입니다. 2번, 9번. 자, 현장에서 바람이 5대 발이 놓고 5번 축으로 2번, 7번, 9번 이러고 팔리는데, 조철은 내가 공부한 그대로, 자, 2번 축으로 9번 13.5배. 자, 4.5배, 8.5배, 5.7배. 이 무시무시하게 팔려나가는 배당들이 아니고, 내 공부한 그대로, 내 눈을 믿고, 2번, 9번, 13.5배라는 이런 알토람 같은 꿀배당을 여러분들께 주력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결론은 2번, 9번이 멋지게 들어왔어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팬 여러분들도 예상가들 문자나 음성을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눈을 믿어야지. 이런 배당판이 흔들리고 바람 불고 이런 거는 참고사항일 뿐이란 말입니다. 결코 무시하면 안 되죠. 저렇게 바람 불고 들어오는 경우도 반, 바람 불고 어이없이 깨지는 경우도 반.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마필의 고유 능력이 일단 최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 소스가 난무하고 이 야리조가 많이 있는 게 경마장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스 많이 받는다는, 나 소스 좀 누구누구한테 소스 받아. 야, 나 마방 누구 잘 알아. 나 기수 누구 잘 알아.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 애들. 그죠? 절대 소스 같은 거 이런 거 팔랑귀 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경주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막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마 이기는 방법이나 경마할 때 여러분들 베이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 마인드 같은 거 방송을 많이 해드렸었는데, 자, 이런 디테일한 것도 여러분들께 꼭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딴 방송은 몰라도 우리 조철 스타일에 들어오신 팬 여러분들께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외 수업이죠. 과외 수업. 그죠? 초보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지금 이런 드리는 말씀을 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또 초보이신 분들은, 자, 이런 오늘 제가 방송하신 것도 약간 어려운 분도 계실 거야. 하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방송 한 번 두 번 더 보시고 차근차근 조철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철이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를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서 하나씩 하나씩 또 콘텐츠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른 내용, 다른 디테일한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또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